오늘 즐거웠어요. 소개팅하길 잘한 것 같아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, 집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. 네. 이게 벌써 3일 전이네. 왜 연락이 없지? 그때 만났을 땐 분명 그린라이트가 성광탄급이었는데. 아, 다음에 만나면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다음 주까진 연락이 와야 결혼식을 4월에 치르는데.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가고 자식은 아들 하나 딸 하나의 개 하나가 좋겠지. 그리고 신혼집은... 어? 신혼... 집? 집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. 집 도착하면 집 도착 집. 아! 집 없는 노숙자라 연락을 못했구나. 예은씨! 예은씨! 어디세요? 들리면 대답해요! 예은씨! 조용히 해 임마! 잠을 못 자겠다 나!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도 소용없나? 아저씨! 예?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어요? 저랑 3일 전에 소개팅하고 집에 가서 연락 주기로 했는데 노숙자라 집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건 그냥 소개팅 까인 거 아닐까요? 아저씨가 우리 사랑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요?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! 아, 죄송합니다. 미친 새끼. 방금 말이랑 생각이랑 바꿔서 말했죠? 아차! 근데 이 사람 진짜 못 봤어요? 그쪽 행색을 보아하니 꽤 숙련된 노숙자 같은데. 전 노숙자가 아니라 게임 개발자인데요. 아, 힘내세요. 예은 씨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서울역을 다 뒤졌는데도 못 찾겠네. 아, 연애하기 힘들다. 어? 뭐야? 신빙이냐? 예? 새끼야!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! 아니,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 노숙자 아니에요. 이제 그만 받아들여!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건 인생 조졌단 뜻이야. 왜 남의 인생을 맘대로 조져요? 너도 네 얼굴 맘대로 조졌잖여. 뭐야? 참치김밥. 갑자기 웬 참치김밥? 이분은 상태가 좀... 너 갈 데 없으면 우리 막내로 들어와라. 내가 왜 다짜고짜 노숙자 밑으로 들어가요? 답답한 놈. 네 눈엔 우리가 평범한 노숙자로 보이냐? 형님, 이 새끼가 우리 무시하는데 왕년에 잘 나갔던 얘기 좀 해주세요. 치즈김밥. 이 새끼는 왜 아까부터 자꾸 김밥 타령이야? 에이, 왕년에 잘 나갔으면 뭐해? 다 옛날 얘긴데 주책 떨지 말자고. 역시 어르신이라 그런지 생각이 깊네.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던 지금은 노숙자 신세.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살기보단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. 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연예 기획사 사장이긴 했지만 다 옛날 얘기라고. 옛날 얘기 안 할 것처럼 굴면서 은근슬쩍 자랑하지 말라고요. 뭐? 우리 옛날 얘기가 그렇게 듣고 싶어? 저 그런 말 안 했는데요. 어쩔 수 없구만. 그럼 들려주지 애송이. 아니, 그런 말 안 했다고. 한창 걸그룹 유행할 때 우리도 걸그룹 키워서 대박 내려고 피땀 흘려 모은 자금에 대출까지 땡겨서 올인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. 걸그룹? 우와, 대박. 저 걸그룹 완전 좋아해요. 그룹명이 뭐예요? 인기 좀 있었으면 알 텐데. 비스트 오브 더 짝짓기 걸. 무슨 걸그룹 이름이 그따위야? 난 팀의 섹시를 맡고 있는 코뿔소다. 걸그룹에 아저씨가 왜 껴있어? 그리고 왜 하필 코뿔소야? 하나도 안 섹시해. 남자란 걸 들키지만 않았어도 그 얼굴로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냐? 진짜 양심 더럽게 없네. 이 친구는 프리티를 담당하는 전기뱀장어. 비 오는 날 공연하다 감전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김밥 타령만 하진 않았을 텐데. 돈가스김밥. 아니, 걸그룹에 아저씨만 두 명이라고요? 참고로 난 소속사 사장 겸 큐티를 맡고 있는 팀의 막내 윤겔라였네. 그건 동물이 아니라 포켓몬이잖아. 멤버가 다 아저씨면 걸그룹이 아니잖아요. 아무튼 우리 막내가 된 걸 축하한다. 누구 맘대로 내가 여기 막내예요. 그럼 우리 막내가 된 기념으로 꿀팁 좀 줄까? 아저씨, 남의 말은 잘 귀담아 듣지 않는 편이죠? 노숙의 기본 원칙은 생명, 거처, 연락, 식량, 위생이 있는데. 아, 노숙자 아니라니까! 에휴, 빨리 예은 씨나 찾으러 가야지. 알겠으니까 그만 성내고 일단 한 잔 받아.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드네. 아, 진짜 딱 한 잔만 받고 갑니다. 어우, 머리야. 어제 너무 많이 마셨... 이게 무슨... 야, 이 딸강도 같은 새끼들아! 그날 돈을 다 털리고 집으로 돌아갈 자비가 없어서 10년째 여기서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지.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, 선배님. 아, 소주는 인생이야. 그래서 쓴 거지. 어? 운혁씨? 응? 뭐야 당신? 나 알아... 예은씨? 운혁씨! 예은씨! 운혁씨! 예은씨! 그리하여 운혁은 10년간의 기나긴 노숙생활 끝에 예은과 운명적으로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.